아주 작은 사이즈지만 4kW나 되는 출력을 자랑하는 놀라운 초소형 강력 모터. 그 모터를 롤러블레이드에 접합시켜서 만든 물건이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짜릿한 스릴을 갈망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에어트랙에 출연한 뒷골목 폭주족들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에어트랙 좋아하시네. 너 이 자식, 지금 누가 허락받고 남의 배디어 보는 거야? 매너 없긴.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요. 우리 집의 규칙은 잘 알고 있을 텐데. It's kid. 그렇다고 갑자기 걷어찰 것까지는 없잖아. 뭐야, 주인공은 난데. 너 아까 싸우다 졌다면서? 많이는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아! 아니야! 어? 아직 진 건 아니라고! 이츠키. 네가 동부중학교 건지 대빵이라고? 어디서 깨불고 있어? 덤비시지? 마지막 기도나 하시지. 이런 높은 데서 맨 땅에 거꾸로 처박혀버리면 끝장이니까. 잘 알겠지? 중딩이 함부로 까불면 어떻게 되는... 에? 이 자식 보게라! 바지에 오줌까지 쌌잖아! 진짜요? 완전 꼼짝이잖아! 얘들아! 오줌까지 지렸는데 적당히 하고 보내줘! 예! 이츠키? 정신 차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말했잖아. 스컬시에더스는 이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스톰라이더라고. 내 자전거... 연마, 너 지금 자전거 걱정할 때냐? 잠깐만! 너 그래갖고... 저기다. 찾기 쉽다니까. 뭐해? 카즈한테 다 들었어. 스톰라이더랑 싸운 거라며? 뭐야, 너 겨우 그까딜로. 어? 에어트랙? 저 여자애 날마다 여기서 연습하더라고. 에어트랙 광고에 나오는 여자애랑 닮지 않았냐? 그래서 매일 만나러 오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순 없지. 쟨 아마 내가 여기서 보는지도 모를 거야.
그거 아직 안 익은 거야. 내가 찜해놓은 거예요. 링고, 너 무슨 짓이야? 나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돼.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니까. 아이, 그래도 너무 불쌍하잖아. 불쌍한 놈 다 죽었냐? 어? 지고 들어온 주제에 자존심 찼냐? 먹어라. 놈이 정말 살긴 걸 싫어졌나 보지. 아, 온통 고기 냄새 투성이잖아. 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는데. 우리한테 고기 먹는 날이 무슨 날인지 그 녀석은 죽었다기라도 알 리가 없지. 다 같이 목욕하는 건 오랜만인데.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쭈구리, 링고, 너 언제 그렇게 가슴이 커진 거냐? 어디 자세히 좀 보자! 하지 말라고! 니들 여기서 넘어지면 머리 다친다! 아, 보자니까! 나 온 애들도 아니고! 쭉쭉 뻥뻥이네! 야, 봐봐, 보자! 야, 보자니까! 쟤 이제 하루에 두 번 얻어맞은 복수 해줘야 되는데! 나 참, 오갈 데 없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너무하잖아. 인권 침해로 콱 신고해버릴까 보다. 어? 찬스다. 어? 에어트랙이네. 모두들 갖고 있잖아. 왜 나한텐 숨겼던 거지? 어? 슬리핑 포레스트 잠자는 숲. 왼쪽에 있는 장치를 고정시킨다. 짜! 오, 진짜 올라가네? 이거 꽤 재밌잖아. 가속은 내가 땅을 누르는 힘만큼 된다고? 잠깐! 아, 이거 너무 빠르잖아! 죽을 뻔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니까 갑자기 멈춰서 위험하잖아. 아예 턴을 하거나 파워슬라이드 하는 수밖에 없겠군. 근데 이거 굉장한데? 야후! 방심한 틈을 타서 또 한 건 했군. 리카 언니 에어트랙도 사라져버렸어. 언니한테 들키면 우린 뼈도 못 추를 거야.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어쩌지? 대단해. 이 높이에서 그렇게 달렸단 말이야? 해볼까? 아이, 좀 더 연습하고 하는 게 낫겠지. 어? 새는 하늘을 아는데 넌 날지 못하는 이유 알아? 알아? 웃기지 마. 그깟 새한테 질 줄 알아! 야! 굉장해.